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우리 강아지 선우야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강아지 많이 컸지. 죽었어. 아이고. 나야? 선우다. 어, 선우다. 나다. 뭐? 아니,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어요. 선우, 학교는 들어갔니? 학교 잘 가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나이 적게 놀고 할머니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, 엄마. 선우 학교 갈 때 내가 책가방 사주고 싶었는데. 조금만 더 있다 가지. 학교 가는 것만 보고 가지. 더 많은 것 같고. 꿈에서 얘 어머니가 얘 뭐 앞에 보드 무슨 보드 같은 걸 두고 벽 같은 걸 두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써서 붙이고 꽂고 앞장 같은 꽂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뭐해? 라고 하니까 엄마 뭐해? 하면서 옆에 가서 앉았거든요. 그때 이건 우리 준수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준수 뭐 했을 때 우리 준수 어디 대 나갔을 때 막 이러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꽂고 계시더라고요. 한참 울면서 일어났다가 아빠한테 왜 이러니까 우리 준수가 엄마가 많이 그립구나 하면서 아빠도 알아주셨거든요.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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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까꿍 엄마 까꿍. 제가 준우야.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제가 둘째구나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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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없이 혼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. 엄마, 엄마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. 엄마 준우는 너무 순해. 엄마가 같이 키워주는 것 같아, 느낌이. 너무 예쁘죠? 애들 너무 많이 컸죠? 어, 준우다. 준우 나온다, 준우다. 못 봤어. 엄마도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.